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늘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보다 더 절절한, 어쩌면 더 처절한 목숨을 건 것이죠. 부장이 유필무입니다.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혹은 20배쯤 비쌉니다.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대물림도 가능한. 서양의 서사도구에는 없는 그 각별함, 아주 특별함이 있는데 여러 가닥으로 한올 한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탄력이랄까, 그것들이 붓끝에 모이는 것이거든요. 적어도 네 세대 이전에 맥이 끊겼던 옛사람들의 그 기법인데요. 기름 성분을 이 제가 이제 제거하는데 기름 빼는 과정만 1년 정도 잡거든요. 완성도 면에서 아주 순도 높은 완성도.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. 그 최고의 붓으로 일컬었던 그 붓들이 있어요. 그것이 바로 무심필이에요. 그 속의 털, 겉의 털이 같은 거죠. 그래서 힘이 따로 없는. 그래서 무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. 그것이 좀 부드러운 표현을 낼 수도 있고 거칠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늘고 여리게도 할 수 있고 또 아주 강하게도 할 수 있고. 대표적인 게 뭐 칙이라든지 볏짚, 억새, 갈대, 뭐 주변에 이게 흔한 그런 식물성 소재들, 뭐 동물의 털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, 있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계속 제시하는 거죠. 이런 것이 있다.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전통에 있다.